상한가도 주고 급등을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기로 봤을 때는 부실한 종목은 여러분을 돈 벌어 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수많은 투자자들은 급등 상한가에 목매기 때문에 부실한 종목을 사서 손실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좋은 종목 사서 과연 그 사람이 망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수많은 검증을 해보고 수많이 투자를 시뮬레이션 해봐도 좋은 종목을 사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부실주를 급등주를 만져서 망한 사람은 수두룩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들은 또 급등 상한가가 하는 부실 종목에 목매는 경우가 또 너무 많아요. 왜? 급등 나가니까 그게 돈벌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돈을 벌어주는 종목은 그런 종목이 아니라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진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주가의 상승은 수급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도 올라가고 실적이 부진해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나빠서 올라가지 못하고 실적이 좋아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실적이 좋은 종목이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종목 안 사고 당장 급등 나가야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하는 종목이 오늘 당장 그죠? 당장 급등 나가는 종목을 찾는 건 간단하죠. 제가 5분봉 틀어놓고 그죠? 자, 5분봉 틀어놓고 급등 종목이 누가 하나 거래 급등? 자, 오늘 핫 이슈가 어떤 종목이 나가나? 오늘은 진양제약이 참 급등 나갔네요. 신라섬유가 급등 나갔네요. 아침부터 틀어놓고 제가 시세 급변 종목이 도대체 뭐냐? 그죠? 핫 이슈 종목. 자,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갔고, ST파마, 우리넷, 신성통상, 이건 뭐요? 네오크레마. SF 반도체 잘 나가는데. 전문가님, 뭐, 아니, 전문가님 이거 잘라야 되나요? 너무 올라서 겁이 나요. 아, 뭘 겁이 나요? 잘 가는데. 돈도 잘 버는데 뭘 겁내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건가요? 아, 오늘 잘 가는데 다음날 시장 떨어지는데 내가 계속 가고 있는데 왜 잘라요? 그랬더니. 아유,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 걱정은 끌탕으로 하는 겁니다. 아, 돈잘 버는 기업이 뭘 걱정을 해요? 가만 있어봐. 그럼 우리 심심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디냐? 종목 검색식에 가서. 야, 수급이 오늘 세게 들어온 놈이 누구냐? 뭐, 수급이 들어와서 뭐, 그죠? 뭐, CD가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템플턴도 전략조회를 들어가서, 자,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누군지 실시간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미니창을 띄우고, 자, 오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뭡니까? 만주 이상, 기관 외국인이 만주 이상 들어온 종목 중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도대체 누굴까? 야, 신성통상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네? 아침부터 신성통상을 시켜놓고 수급 들어오는 걸 보면서 또 5분봉을 켜놓고, 그죠? 저도 5분봉을 켜놓고 신성통상이 나간대. 자, 급등 나갑니다. 자, 질러요. 저도 질러. 어휴, 맛있게 갔네. 더 가는데요? 그죠? 예. 네. 저도 이런 건 할까? 템플턴하고 안 어울리죠? 그죠? 템플턴. 아, 이게 참 좋은 자리인데. 매수 들어가기. 내일부터는 이렇게 할까요? 사세요. 빨리빨리 빨리 사요. 급해 갑니다. 이제 잘라야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자, 오늘 그럼 또 누가 나가냐? NK 물산이 나가는데. 그죠? 급등 나가는데. 또 누가 나가? 상한가 누가 가나? 저도 그냥 이런 거나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저녁 방송 안 하고, 그죠? 저녁 방송 안 하고, 그냥, 그죠? 오전, 오후 방송만 하면 그냥 풀로 쉴수 있고, 그죠? 왜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죠?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제가 고생을 하더라도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여러분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아, 그랬더니 우리 방에 와서 전문가님 가끔씩 저 단타도 좀 해주세요. 단타 본인들이 제가 차트상으로 괜찮은 급등 나갈 땐 잘라 먹으세요. 그런 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단타 본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초보자 때 미쳐가지고 차트 기법 따지고 요거 나가게 생겼다. 참 멋있었죠. 동양 EMP가 나가는 자리. 그죠? 이거 보고서 그죠? 얼마나 좋아요. 급등. 다. 이야 나간다. 아침부터 갭상승 나갔네. 그죠? 싸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주가 상승은 수급의 절대적인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죠? 실적이 올라서도 가고 떨어져서도 가고요. 실적이 좋아도 이격 나면 공매도 세력이 극성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공매도 세력이 왜 극성을 부리죠? 여러분이 신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신용을 많이 건 종목들은 무섭잖아요. 주가를 만약에 15% 떨어뜨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손절할 가능성이 크죠. 그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려서 공매도를 딱 치죠. 그러니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면 더 두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고 손절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관 외국인한테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되죠. 고맙다, 니네들 팔아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공매도 쳤걸랑. 그래서 공매도 쳐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니네들 팔지. 무서워서 팔지. 그치, 신용 많이 걸었지. 내가 더 두드러 팼게. 아픈데 더 때리는 거예요. 아, 신용 걸어서 돈도 못 벌고 신용 이자 내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더 때려가지고 오죠. 아주 주가까지 떨어뜨려서 손실까지 더 줘. 템플턴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 있어도 똑같아요. 어떤 걸 공매도 쳤까요? 단기 급등한 종목, 신용 많이 걸은 종목들 갖다 두드려 패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픈데 맞추니까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니까 돈을 더 벌게 만들어 주잖아요. 누구한테? 기관 외국인들한테. 이게 바로 공매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치는 거죠. 그걸 소화될 때까지 못 갈 수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론이 아직도 하나. 아,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돈을 대차를 많이 하는지. 그죠? 이 신용 좀 봐봐요, 신용. 엄청나잖아요. 자, 또 동진 세미캠 대차 신용 아주 날린 개인들이 아주 미쳐서 날라갑니다. 이 대차가 더 늘어나고 있어. 그럼 주가가 가기 어려운 거예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대차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공매도 하려고 덤비는 거잖아요. 공매도가 탁 대차가 줄다가 갑자기 또 신용도 줄다가 갑자기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또 공매도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주가가 잘 갈까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용을 안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못 패죠. 신용을 안 걸었으니까 함부로 때리지 못하잖아요. 대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신용도 많고 대차가 많다는 것은 이걸 공매도 때리면 개인들은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프게 팍팍 때려버리니까 그냥 더 떨어지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손실은 더 커지는 거고요. 삼성전기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공매도 쳤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발 여러분 신용 걸지 말라는 거예요. 신용은 여러분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에? 모르고 죽어라 또 더 사요. 떨어지니까요. 이 떨어질 때 또 죽어라 더 산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안 사야 되거든요. 이 추세 전환할 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미친 짓을 벌리나 한번 보세요. 이 떨어질 동안, 그죠?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공매도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이 보세요. 예? 신용 차트를 가보면, 이거 봐요, 이거. 이때가 뭐예요? 8월 달이잖아요. 신용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공매도 주가를 못 가게. 그럼 개인들은 더 신용 걸어. 그럼 두드러 또, 이제 또 신용이 또 늘어나고 있죠. 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신용 늘어나고 대차 늘어나면, 신용만 늘어나면 괜찮은데, 신용이 많이 늘다 보면, 그걸 노리고, 큰 손들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 하려고 주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신용이 많으니까 저걸 두드려 패면 개인들은 못 견디고 다 팔 것이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기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신용 많은 종목들 위험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신용 좋아하다가, 그죠? 노숙자 쉼터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신용 벌어서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적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 시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수익가치, 성장가치, 순자산가치가 커지면서 주가가 수렴하기 때문에,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매수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한 것이고, 이기는 투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성공은 인내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나만 돈 벌겠다고 신용 걸어가지고, 신용 여러분이 모여 모여 모이면 신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두드려 팹니다. 아픈데 더 때려요. 이자 나가서 죽겠는데 거기다 또더 때려. 죽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안 해야 되죠.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종목은 두드려 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라재는 같은 경우도 보면 전문가가 얼마 간다는 말이나 스토리에 이야기여서 마케팅에 걸려들죠. 자신이 분석하고 연구한 종목이 더 신빙성이 높다라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분석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갈 건지 고민했을 때 그게 더 전문가가 100%라서 정말 신호를 먹여요. 아, 이게 30만 원 간다고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가? 그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부한테 2만 5천 원 간다고 그런 거예요. 제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만 5천 원 간다고 그랬대. 몰빵 질르라고 그랬대. 그래서 몰빵 질렀더니 장대 못 떨어지고 지금까지도 못 가고 있어요. 이게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이에요. 1억을 몰빵했다가 놀래가지고 팔아갖고 10%, 1천만 원만 들고 나머지 90%는 잘라서 들고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가 2만 5천 원 간다고 질르라고 그랬대요. 그 1억 질렀다가 장대 못 나오니까 무서워서 손절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요? 가길 뭘까? 2만 5천 원 갔나요? 지금 그 이후로 2016년부터 1년, 2년, 3년, 4년 동안 가보지도 못했어. 왜 얼마 간다는 말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래? 아, 전문가는 100% 아닙니까? 전문가가 100%면 발에다 흙을 안 묻히고, 그죠? 돈을 그냥 트럭에다가 싣고 가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점쟁이입니까? 맞추게? 점쟁이도 못 맞춰. 어차피 50%야.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는 거는 50%.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전문가가 얼마 간다면 그냥 거기다 갖다 그냥 질르라고 그러면 또 하여튼 갖다 또잘 질러요. 전문가가 100%가 어디 있어요? 그 신입니까? 신도 몰라. 그죠? 그런데 내가 그냥 찾다가 지금 4년 동안 1년, 2년, 3년. 그왜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거꾸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례원이 하는 말. 전에 어떤 종목에서 300% 내줬대요. 그300% 내준 것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2만 5천 원 가지 않을까. 그래서 몰빵하게 되는 거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연히 맞힌 것뿐이지.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기업도 그렇죠. 그뭐 전문가들이 엄청난 종목이다. 뭐 수없이 자랑했던 자랑질을 했죠. 아니, 여러분도 무진장 들었을 거예요. 뭐, 코오롱이 뭐, 얼마를 보유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얼마를 보유해서, 코오롱이 얼마를 보유했으니까, 이 기업은 만약에 수출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고. 아니, 이 4월 달에 일본 기술 수출한 이후에 해약된 겁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럼 빨리 뉴스를 검색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1년간 개선 기회를 또 줬죠.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것이 다 정답인 줄 알고 그냥 막 그냥 들어갑니다. 예? 최소한 여러분이 기술 수출하는 것은 재무 분석 보면 다알수 있어요. 공시를 보면 다 나와요. 이 기업을 딱 보면 나와요. 해약된 건지 뭔지. 그런 걸 여러분이 검증을 해보고, 아,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도, 야, 이거, 글쎄, 그걸 맞을 수 있을까? 예? 맞을 수 있을까? 그럼 기업에 들어가서 이걸 검증을 해봐야죠. 진짜 믿을 만한 말인가? 투자 판단에 관련 사항, 관절염, 세포 유전 자체, 인보사가 뭐 공문 수령, 무슨 수령을 했냐, 의견 거절, 그죠? 감사 의견 거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수출했다가 또 해약, 그 다음에 삼상 투약 중단,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9년 5월입니다. 2019년 5월,
1번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과 1번 이거와 계약 체결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해약당했죠. 작년 2018년 11월. 네. 2018년 11월. 이때. 그죠? 해약되고 11월. 뭐 수출했다고. 해약. 확 도,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갔어. 또 간다고. 지난번 저거 똑같아요. 내추럴 엔더텍. 사장님이 나와서 뭐, 아, 임원들은 다 팔았는데, 임원들은 다 팔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뉴스 검색은 안 해요. 그죠? 다 나와 있는데. 시장에 다 나와 있는데, 안 해요. 이때 임원들은 여기서 상한가 나갔을 때 죄다 팔았습니다. 조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조사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조사 안 해요. 그랬다가 여기서 떨어지니까, 4만 5천원 가니까. 아유, 나는 아직 본전이라 괜찮아요. 본전이 괜찮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본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째 하락해서 4만 5천원이 4,145원 됐으니까 얼마요? 10분의 9가 날아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5천 본전이라고 괜찮대요. 빨리 팔고 도망가요.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난 4만 5천 본전인데요, 뭐.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하게 생겼어요. 4만 5천원짜리가 10분의 1 토막놔도 지금 4,145원으로 깡통으로 갔잖아요. 모르면, 그죠? 이게 돈을 벌고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죠.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얘가 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니까? 돈을 못 벌었으니까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죠. 돈만 잘 벌어봐요. 관리 종목으로 왜 가요?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돈을 못 벌어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기다가 부실 종목을 사놓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돈다 까먹고요. 이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면 까먹다도 벌써 올라왔겠죠, 그죠? 이렇게 까먹다도 올라왔겠죠. 얘는 뭐예요, 아주. 이러지 말라는 거지. 투자. 올바른 종목으로 정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석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지름길이다. 그렇죠? 네이처셀도 똑같습니다. 30만 원 간다. 3000%가 간다느니 뭐 그래가지고 현혹돼 가지고 몰빵 투자. 여기다 대고 몰빵 투자합니다. 그렇죠? 얘가 여기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바닥에서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됐는지 생각은 안 해요. 그저 여기서 사면 얼마 가느니까 더 좋은 건줄 알고. 작년에 PB센터에서 강남에 제넥신을 산 사람들이 5억씩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친구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야, PB센터가 뭐 한대냐? 지점장을 했으니까. 강남에 파생상품 만지는데요, 주로. 그러더라고요. 주로 파생상품 만지는데요. 파생상품 투자했다가 지금 독일에 갔다가 돈 날린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에요. 나이가 60세 넘어서 가입했다가 지금 뭐 수억씩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죠? 모르면 무조건 안 해야 돼요. 좋은 기업은 가도 되지만, 그런 파생상품 만져갖고 돈벌수 있는 거예요. 아, 이자 받으려고 들어갔지요. 이자? 원금까지 다 손실됐잖아요. 몰빵 투자하지 말라. 주식 투자 3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에이, 그 여기서 30만 원 간다고. 내가? 1억 자산 가니까 가지고 500만 원떡 사먹었다 생각하고 사면 되지 뭐. 난 500만 원떡 사먹을 생각했습니다. 그 500만 원 날렸습니다. 그러면 끝났어. 그런데 여기다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있는 재산 갖다 다 갖다 몰빵시켜. 이렇게 떨어지고 90%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나90% 빠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 1억을 담아갖고 9,000% 9,000만 원이 날라간 거예요. 이 잠이 옵니까 이게? 왜 여기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당장 뭐 내일 당장 수천 프로 갈 종목 추천.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거기는 미쳐가지고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아 이건 거짓말이구나 금방 판단하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다 미쳐 돌아간다는 거지. 수천 프로를 당장에 어떻게 갑니까? 그런 종목 있으면 지가 사가지고 부자 되지. 그죠? 자기가 사도 부자가 되지. 뭘 남을 줘요?
뭘 투자자들한테 왜 줘요, 그 종목을? 자기가 써서 그냥 떼부자 되고 말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리석게 속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량주라도 차트 기법을 한다면 우량자도 장대음봉을 함부로 매수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장대음봉에서 다음 날 오름을 예측하는 것은 초고수의 영역이다. 진짜 그렇습니까? 네. 다음 날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매매를 하다가 수급이 밀리거나 악재가 터져서 장대음봉을 맞이는 경험이 여러분 흔히들 보게 될 거예요. 장대음봉 다음 날 장대양봉이 나는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매매 수수료도 남기고 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장대양봉 나오면 더갈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뭐죠? 여러분을 장대양봉이 흥분하게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을 흥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 하지만 또 음봉인 나올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바로 클러스터 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더 나오거든. 양봉이 나오면 양봉이 더 나와. 장대양봉 나오면 계속 더갈것 같은데 이상하게 깎아줘. 그 장대양봉 나온 날은 더 떨어져. 그거 왜 그러지? 이것이 확률 이론이라는 거예요. 주자들은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는 주식에 싸다고 현혹되지 않아야 중요한데 그 떨어지는 거에 더 현혹돼요. 어떤 주식 갑자기 싸졌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여러분한테 경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야, 더 떨어질 거야. 위험하니까 함부로 사지 마. 오르기 시작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지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은 이미 클러스터 이론에 따라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진짜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료원들한테 절대로 장대음봉, 장대양봉은 들어가지 말라. 신신당부합니다. 그죠? 볼까요? 장대음봉 나왔습니다. 싸다고 사니까 더 떨어지는데요. 장대음봉 나왔습니다. 더 떨어지네요. 장대음봉 나왔습니다. 더 떨어지네요. 장대음봉 나왔습니다. 더 떨어진대요. 그런데 우리 방은 뭐 장대음봉만 사는 방이래. 욱정하려고요.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럼 장대양봉 갈까? 장대양봉 가면 어떡해요? 가다가 깎아주잖아요. 참 희한하네.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더 떨어져. 그러니까 트레이더 방에 있던 사람들이 제 방에 오면 몰래 그냥 장대양봉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왜 샀어요? 그러면. 아, 제가 몰래 질렀거든요.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샀지. 그죠? 장대음봉.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의료원이 이게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장대음봉 싸니까 쫓아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양봉을 해주니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무관님, 내가 어제 장대음봉 너무 크게 나와서 내가 장대음봉에서 매수했죠. 잘했나요? 양봉 내니까 잘했다고 우기더라고요. 제가, 글쎄, 내일 봅시다. 전 모르겠지만 불리할 걸 아마 내일 보자고요. 그 다음날 탁 음봉 나오고 산 가격보다 더 떨어져 버렸어. 그다음에 쭉 밀리는 거야. 아, 괜히 사가지고 내가 또 쌍코피 터졌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사랄 때 사지 괜히 그냥 몰래 내가 더 사서 싸게 산다고 얼른 들어갔더니 쌍코피 터졌어. 아휴, 장대양봉이요? 장대양봉 가면 더 가나요? 더 떨어졌는데? 그죠? 이상하네, 그거. 장대양봉 나왔네. 그럼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시 떨어져? 에? 또 볼까요? 재밌죠? 에. 장대양봉 나오니까 더 떨어지네. 장대양봉 나오니까 더 떨어지네. 장대양봉 나오니까 더 떨어지네. 아니, 뭐야, 이거. 그럼 난왜 장대양봉 산 거야? 장대양봉 쫓아가서 사야 되나요? 아, 되돌림 주네. 그거 이상하네. 장대양봉 나오니까 그냥 왜 되돌림 주는 거야? 장대양봉 나왔으니까 쫓아가서 샀더니 밀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 버리고 이런 왼수 같은 종목. 내가 이런 종목 사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장대음봉, 장대양봉을 여러분이 안 사면 사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안 사. 너나 사라. 난안 산다. 그래야 되는데, 잘 가? 장대양봉 나왔어? 알았어.
안 사. 그랬더니 그 다음 줄줄줄줄 꺾어주든 여기까지 깎아줘. 아, 이때 사면 되지. 꼭 여기 와서 장대양국 나가서 쫓아가서 사. 그래놓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왼수같이 손절하면 올라가 버려. 그거 참 희한하네. 그죠? 나 그렇다 그러시는 분은 3번 눌러보세요. 내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번. 저는 아닙니다. 4번. 눌러보시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알려준 대로만 해도 장대 양복 내면 잘 가. 기다리면 리무진 온다니까요. 그죠? 리무진 오면 사면 되잖아요. 왜그 버스가 가는데 쫓아가서 쌍코피 터지려고 쫓아가서 사.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추격매수. 그런데 추격매수를 하죠, 단타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몇푼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손절하죠, 떨어지면. 시장이 갑자기 확 빠져버린다. 어이구 놀래, 손절.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오늘처럼 27% 빠지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에? 그러니까 그냥 올라갔다가 자 올라가 쭉 빠지면 그냥 아유 손절해야 됩니다. 올라가다가 쭉 빠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냥 아유 다 손절하다 돈다 뺏기는 거. 나안 잘라요. 들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갔네. 들고 있습니다. 또 떨어졌네. 또 올라가네. 안 사. 기다려. 아, 사. 그죠? 이제 사. 그럼 가잖아요. 그잖아요. 돌파 나갔어. 그죠? 심리적으로는 그게 공부가 돼야 돼요. 제 방에서 그래서 그40 강의에서 행동 경제학을 강의하는 게 이게 20 20일치가 있어요. 이 강의 안에는 행동 경제학의 20일치 4강에 20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심리를 아는 거예요. 그죠?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 심리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저럴 땐 나도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책으로 이제 좋은 것은 한양대에서 출판사에 나온 20가지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20가지 편견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 심리적으로 내가 아, 심리적으로 흔들리는구나.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는 쫓아갔었다가 떨어지면 아유 뭐 아니. 그 템플턴은 오히려 그죠? 사지 마요. 기다려요. 아, 사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매수. 돌파 나왔습니다. 사지 마요. 기다려. 안 깎아주면 안 사면 되지, 뭐. 사, 이제. 아유, 떨어졌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어떡해요. 그냥 기다려요. 올라가면 삽니다. 돌파, 눌러, 매수. 그죠? 눌림목에 매수 가는 거지, 뭐. 이걸 쫓아가서 사면 쌍코피잖아요. 장대양복 쫓아갔더니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면 되지. 꼭 장대양복 쫓아가서 샀다가, 그죠? 떨어지면 손절한다, 바보. 아, 좋은 종목 왜 손절해? 삼양식품이 어떻게 됐어요? 예? 아, 이런 종목보다 100번 좋지. 이건 뭐야? 돈도 못 버는 기업인데. 이건 삼양식품은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제 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가는 중이야. 너무 종목을 팔아, 수익 종목을 팔아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고 있어. 너무 올랐대, 너무 올랐대. 본인 생각에. 아직도 가고 있네. 이게 뭐다산 자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다산 자리예요. 계속. 팔았나요? 아니요. 또 사라고 그럽니다. 농심 팔아도 여기다 사라고 그러죠. 농심 팔아도, 예. 농심 팔아도 여기 사라고 그럽니다. 닭볶음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죠? 한랄의 허가를 받아서 또 중동에도 수출하고. 그죠? 미국도 수출하고. 얘는 거꾸로 떨어지네. 아,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박살났네, 이거. 얘는 거꾸로 가는데, 삼양은 우상이 안 가네. 얘는 우상이 안 가네. 어떤 거 할래요? 근데 이걸 사서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농심이 좋아요? 신라면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돈을 잘 버니까 중요한 거죠. 시가총액이 이제 6,700억 됐네? 농심은 시가총액이 얼마냐? 1조 4천억. 영업이익을 더잘 내네. 아싸, 너돈 얼마나 버냐? 3분기 실적이 189억, 작년에 217억, 실적이 또 부진했네? 삼양식품은 어떡하냐?
삼양식품은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야, 농심이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을 못 따라오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더 가는 거고 농심은 못 가는 거잖아요. 아,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냥. 차트 안 봐도. 얘가 영업이익이 더 커. 에? 삼양식품이. 농심은 못 보래.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공시. 보자. 영업이익, 그죠? 551억이 됐네요. 551억. 27% 증가했네요. 551억. 그러면 3분기 실적은 551억이니까 3분기 실적은 예, 195억 났네. 작년에 127억. 올해 190억. 3분기가 190억 났네. 농심은요? 농심은 얼마예요? 농심은 예, 186억. 그럼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삼양식품이 더 많이 있잖아요.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삼양식품이 더 많이 났어. 미쳤구만. 예? 야, 돈을 더 잘 벌어? 돈을 더 잘 버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우상향으로. 닭볶음면이 그렇게 영향, 인기가 있나? 여러분, 어떤 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백 테스트를 해줬죠. 얘는, 예, 정리식 투자에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농심을 산 사람들은 10년 동안 가도 꽝입니다. 10년 전에 2009년에 사갖고, 지금까지, 아니요, 15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있어도 얘는 돈 번 게 없어요. 차트 이거 지난번에 100% 수익 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10년, 십몇 년 동안 얘는 돈 번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십몇 년 들고 가봤죠?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오면 돈 버는 게 없다니까요. 이해가 가요? 그럼 삼양식품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삼양 10년 전? 10년 전에 사가지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샀으면 돈만 벌고 있어요. 인생 이모장님도 어서 오세요. 이게 바로 보니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요?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돈이 된다. 우와.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르면 끊임없이 헤매게 되더라. 수익 종목을 팔아서 손실 종목을 살리지 말라. 거꾸로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주식을 매도해서 걱정의 벽을 타고 하는 우상향 종목을 갈아타라. 행동 재무학은 전망 이론을 빌려서 주식 투자자들의 매몰 배영에 집착해 장기간 손실을 보는 종목을 쉽사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매몰 비용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사리 못 팝니다. 아유, 전문가님, 저걸 어떻게 진작 팔 걸. 신라젠을 갖다가 확 그냥 한꺼번에 잘라주시지. 3분의 10. 여러분이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그거 안 하는 바람에 나 돈이 엄청나게 깨졌어요. 말도 못해요. 수천만 원 날라갔어요. 자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못 자릅니다.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벌써 손절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리석게 오래오래 붙들고 있는 손실 회피 성향. 이것이 손실 회피 성향.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최고의 수익 종목을 매도해서 최악의 주식을 보존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자꾸 내려가길래 더 살려고 우량주를 팔아요. 참. 어이없죠. 그죠? 예? 떨어진 종목 더 살라고 우량주를 판다니까요. 평당가를 낮추면 상승할 때 금방 손실을 복구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이 나쁜지 재무 분석을 해보지도 않고 실적이 좋은지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아, 또 내가 대량으로 판다면 주가가 더 하락할지 모른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봐. 그러니까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현대상선을 갖다가 몰빵시켜놓고 니네 당신네들이 주식을 팔게 되면 다른 유료원들의 수익 가는 것, 수익 내는 걸 갖다 못 내게 만드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30명이 깡통 내는 거죠. 단체로 몰살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연일 뭐 TV 나와요. 이게 뭐, 뭔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해서 팔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갖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깡통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량으로 판다면 주가가 뭐 더 하락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팔면 다른 전문가들, 다른 유료원들 수익 못 내니까 팔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으면 이게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추세 하락하는 종목을 펀더멘털이 악화되는 부실주인지도 가능성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려고 그러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래요? 조지 소로스가 재기적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종목은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다. 재기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 올라가는 종목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조지 소로스가. 금값이 2000까지 갑니다. 그래서 온스당 2000까지, 2000달러까지 가니까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된다. 루비니가 안 가. 1400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간다. 1800 가서 홀랑닥 팔아먹었죠. 조지 소로스가 1800 넘어갈 때 홀랑닥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맛있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얘기해놓고 유명인사라고, 그죠? 자기가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하나를 배웠을 때, 아,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건 뭐고. 그죠? 안 믿어요. 그죠? 유명한 전문가의 말은 100% 맞고, 템플턴의 말은, 에이, 알겠어?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판단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뭐예요? 편견이라는 거잖아요. 편견을 갖고 오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화 시킬 수 있을수록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수익 종목을 잘라서 제가 삼양식품 잘라서 농심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농심을 사서 삼양을 사야 되는 거죠. 가는 종목을 더 사야 돈이 더 되는 건데, 그죠? 그죠? 가는 종목을 더 사야 돈이 되는 것이지 떨어지는 종목을 더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율리스 시저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건 안 보려고 그런다.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에이, 그게 갑니까? 그게 전문가님, 아니 당신 미래 갔다 왔어? 어떻게 알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좋은 기업을 믿음이라는 것은, 그죠?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 진짜 삼성전자가 잘 가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이 들고 갔으니까 나중에 바라는, 내가 부자 되는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을 믿었으니까, 부실 기업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깡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왜 보이지 않는 증거죠. 잘못 말했나요? 그죠? 자, 동양 ENP, 우리가 좋은 기업입니다. 조정이 있을지언정 또 갈 겁니다. 그죠? 또 갈 겁니다. 고점이니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생각부터 버려라.
무슨 얘기냐? 그럼 한번 이 기업의 가치가 비싼 거, 싼 거, 한번 보자. 동양 EMP가 비싼 종목인가, 싼 종목인가? 아니,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양 EMP가 비싼 종목입니까? 싼 종목입니까? 이게 또 뭔일 벌리는 거야? 양봉으로 돌아섰네 또. 아이고, 양봉으로 돌아서 쭉 올라가네. 그죠? 자, 양봉 돌아서 여러분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면.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224억 냈다는데, 그쵸? 이 95억이 224억,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네. 41억 벌더니, 54억 벌더니 또 100몇억 벌었네. 엄청나네, 이거. 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기업이. 아, 유보율도 5000%가 넘어. ROE도 성장이 11%야. 영업이익도 점점 커져. 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요?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어?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얼마야 되는 거요? 아, 2천억은 가야 되잖아. 그럼 싸네? 너무 올랐어. 그럼 자산 가치는 얼마야? 0.67이야. 싸네? 기업의 가치는 PBR이 1이라에 본전이랬는데 아직 본전도 안 하고 있네. 그래서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또 가겠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가치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가치 평가를 해보면서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기업을 믿고, 아, 들고 가면 되겠다. 시장 떨어져. 나는 아는 바 없어. 돈을 워낙 잘 보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사겠지. 그죠? 가치가 커지는 걸 아니까. 그냥 놔둘까? 나는 그러면 안 팔아. 나도 동업을 해볼까? 슬슬. 슬슬 해볼까? 아유, 너무 올랐어. 무서워, 무서워. 벤저민 그레엄이 따진다면 안전마진이 확보된 주식이잖아요. 기업의 순유동자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주식. 여러분 어떡할까요? 에, 나, 좀 조금만 사봐야 되겠다. 이것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중장기로 들어가면 좋은 일 벌어지겠죠. 또 갈까요? 케이지밭에 오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여기서 매수 또 샀습니다. 3차, 4차까지 매수 1차 추천 나가고 또 사요. 또 사. 예. 네. 3차, 4차. 중국에 지금 두 번째가 아니라 네 번에 걸쳐서 완판을 벌렸더라고. 누구와? 폴더블폰. 4G LTE 폴더블폰이 중국에서 날개도 치듯 팔린 거예요. 없어서 못 팔아. 오늘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떨어뜨렸나요? 아유, 올라갔네. 아유, 나는 안 팔아. 나 사야지. 뭐, 더 사. 괜찮으니까. 아니, 얘가 뭐 그렇게 비싸냐? PBR 2.1인데. 가치 평가에 대해서. 아유, 얘가 뭐 비싸냐? 아니, 전문가 아닌 90% 올랐잖아요. 90%. 아유, 템플턴 방에 이거 수익 나서 지금 몇 프로예요? 수익이 지금. 예. 예? 몇 프로예요? 지금. 75%나 있어요. 여기 뭐 전문가들 다 올려놨지만 제 방에는 이거 뭐예요? 75%나 그냥 들고 있어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더 사라고 그랬어요. 얼마 먹여줬다, 얼마 먹여줬다, 뭐 엄청나게 나오지만 템플턴 식구는 꿈쩍도 안 해. 올리지도 안 해. 75%나는데 올리지도 안 해요. 여기서 산 사람은 더 낫지요. 그죠? 75%, 요날 나간 거, 요날. 딱, 요날 정확하게. 그죠? 얼마 나갔어요? 정확히 71%. 또 여기서 또 샀어요. 여기서도 또 샀어. 두 번에 걸쳐서 요날 사고, 요날 샀어요. 그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왜 팔아요? 펀더멘털이 더 좋아졌잖아요. 아니, 중국에다 팔기만 하면 완판이야. 네 차례에 걸쳐서. 그럼 얘는 실적이 3분기, 4분기에 또 좋아지겠죠? 안 팔어.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안 파는 것뿐이 더 있어요? 수익이 커지는데? 여러분 다 팔잖아요. 이거 먹어야 되니까. 이 급등 나갔습니다. 이거 잘라 먹어야 되니까. 오늘 댕강 잘라버렸어. 올라갔으니까 댕강 잘라버리고요. 또 올라갔으니까 댕강 잘라버리고. 누구는 70몇 프로를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식구들은 그냥 70몇 프로 들고 있습니다.
된강 안 먹었어요. 여기 뭐 지금 뭐몇 프로 먹었니 몇 프로 먹었는데 엄청나게 자랑들 하지요. 그죠? 그럼 템플턴 식구 잘라 먹었나요? 들고 있는 사람은 안 잘라 먹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투자다.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강력하게 보유한 거죠. 그죠? 아, 그렇습니까? 수익 종목을 자르다가 손실 종목을 키운다. 예. 이미 이건 뭐 기업의 펀더멘털, 서버 구축했다 그러면서 2016년 4월 달에 예, 법을 제정하고 국회가 1000억을 갖다 정부가 지원하면서 이게 점점 강원도에 서버를 만들었죠. 이번에 네이버도 서버를 만드는데 지금 용인시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 만들었죠, 아직.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아프리카 TV도 잘 가고 있죠. 전문가님, 공매도 쳤나 봐요. 떨어뜨렸어요. 괜찮아요. 가치 투자의 필수는 인내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무 종목이나 부실 종목 사놓고 인내와 배짱을 부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에 인내와 배짱은 수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주가는 맨날 흔들고 가죠. 근데 이걸 배짱을 부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유튜브에 수없이도 얘기했죠. 아마 이거 듣기를 아마 여러분은 수십 번은 들었을 거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팔지 말라, 판지 말라. 지금 또 우리 방에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님, 나 아직 안 팔았어요. 떨어지는데 자를까요? 뭘 잘라요? 이게 빅데이터 종목, 아프리카 TV.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나오면 놀래. 전문가님, 큰일 났어. 장대가 뭐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어, 끝났어. 조정은 있지. 신고가 내면 조정 가잖아요. 신고가 내면 조정 가잖아. 신고가 내면 조정 가고 또 가겠지. 끝날까? 이것을 기업을 믿었지. 신고가 내면 조정, 신고가 내면 조정, 신고가 내면 조정, 또 가겠지. 안 팔어. 여러분이 돈을 크게 키우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종목은 잘라버리고, 가다가 조정 들었다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은 죽어라 사. 본전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와서 딱, 어떻게 해요? 장대음봉 나오면 놀래가지고, 손절! 기업을 분석해볼 생각도 안 하고, 손절! 손절하고 몇 개월 딱 지났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서워. 아이씨, 괜히 팔았어. 안 팔았으면 돈 버는 건데, 그냥 팔아가지고 말이야. 윈수 같은 종목. 내가 왜 팔았냐? 그때는 아무것도 보는 게 없으니까, 팔아버렸지. 아, 팔지 않았으면 지금 돈이 얼마냐, 인간아. 네가 바보 아니냐, 너왜 파냐, 그죠?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냥 샀으면, 묻어뒀으면 그냥 지금 수익이 얼마냐. 괜히 팔아가지고 말이야, 떨어진다고 팔아가고 쇼에다 다 날리고 말이야. 지금까지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었냐. 135%야. 그러면 1년, 2년, 3년 만에 135%면 1년에, 예? 얼마예요? 40몇 프로씩 돈을 벌어줘. 야, 그런 거냐? 은행 갖다 놓으면 야, 1년에 7년 됐는데 35% 수익 났다는데 세상에 35%에 몇 배를 간 거야? 예? 4배 나갔잖아, 4배. 은행 7년에 35%인데 얘는 3년에 4배를 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다 팔아버리고 없어. 그런데 템플턴 식구는 이걸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아, 전문가님, 아직도 안 팔았어요. 팔 이유가 없지. 돈 버는데. 돈 잘, 아프리카 BJ들이 돈을 잘 버니까 잘 간다는데. 펀더멘털이 좋아서. 안 팔아? 여러분, 투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다 팔았나요? 아니, 나다 팔았죠.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자,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다 팔았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적은 주가의 기본이며 춤추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적은 주가의 기본이며 춤. 아프리카 TV가 실적이 없이 저렇게 갈수 있었을까요? 아니, 아프리카 TV가 이게 실적이 없어서 가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전 비전이 실적이 없어 이렇게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얘가 실적이 없이 이렇게 갔을까요? 뭐 수급이라고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수급이 들어와서 간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볼 필요 없다?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수급만이 우선이다? 정답일까요? 수급이 왜 들어오는 겁니까? 얘가 돈 버는 게 보이니까 수급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돈도 벌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적자하기에 왜 주가가 상승하나 흑자하기에 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흑자냐 적자냐에 따라 주가의 등락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주가는 언제나 실적보다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는 기업 실적에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석하고 갖다 주면은 얘네들은 벌써 미리 앞으로 어떤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될까, 그래서 그걸 매수 선행으로 매수해놓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항상 여러분은 후행이죠. 자리가 아까우니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기네들은 이미 다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온걸 갖다가 펀드매니저 다 보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 다 만들어서 갖다 제출하면 그걸 보고 또 매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 계속 결정해서 매수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슬쩍 내보내고 참고 삼아 보세요. 지네들은 다 사놓고 참고 삼아 보세요. 템플턴은 어떻게 하나요? 이익을 추정해 보는 거죠. 아,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펀더멘털이 자꾸 팔린다는 것은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강력 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력 보유. 팔 이유가 없지 않냐.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게 뻔하잖아. 물건만 나오기만 하면 완판인데. 4분기 실적 또 좋아지잖아.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안살 수가 있나요? 또살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년에는 또 가로 폴더블폰이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죠? 세로가. 저는 세로가 더 좋아 보이던데. 예? 가로는 답답, 옛날에 폴더블폰처럼 답답해 보이던데. 어쨌든 이게 뭐예요?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는 일은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가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가가 왜 결정되는 거예요?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수급이 왜 들어오는 겁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수익이 커지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 기업을 보니까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도 없고 돈도 못 버는 기업이고 적자투성이라면 수급이 들어옵니까? 개인들이 버글버글대서 아무것도 안 모아서 저거 무슨 호재 나왔대 그러면서 그냥 막 끌어올리고 장난치고요. 큰 손들은 장난쳐가지고 끌어올렸다가 냈다 내던지고 도망가고.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 성장성이 기업의 가치를 다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 수익성은 경기와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익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라는 게 뭐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요? 수익성, 성장성은 볼 생각과는 오로지 차트만으로 얘기해요. 차트가 정답이래. 그런 게 어딨어요? 차트로 정답인 사람들은 오래오래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격 나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이격 났습니다. 이제 조정 들어올 겁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이격 났습니다. 조정 들어올 겁니다. 잘라버리고. 단기 이격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잘라버리고. 못 가는 건 본인 사정이지. 왜못 간다는 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기업의 수익성이 있다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갔는지, 더전비즈니스 이렇게 400% 500%가 왜 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자. 여러분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그죠? 더전비전이 왜 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가냐는 거죠. 2015년부터 추천해서 템플턴을 안 팔아도 된다. 계속 들고 가라. 왜 이렇게 가냐고, 500%가. 뭐 때문에 갈까요? 수익성이 없는데 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봉을 보고 가라. 일봉 보면 많이 흔드니까 주봉을 보니까 어때요? 오, 장난 아닌데. 야, 60일선을, 60주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네. 500% 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면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버나요? 한번 볼까요? 돈을 잘 버나요? 505, 545, 올해는 635억 예상. 영업이익이 100억. 201억, 139억, 154억, 134억.
꾸준히 영업, 작년에 100억 났는데 올해 134억이야. 실적이 개선됐네. 기대치 이상으로 높아졌네. 그러면 주가는 또 가네. 그럼 자기 자본은 얼마? 100, 1800에서 그저 3400으로 늘었어. 야, 돈잘 버네. 그죠? ROE 성장이 좀 부진했죠?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성장이 좀 부진했을 때는 떨어졌다가도 또 성장이 되면서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러분을 큰 수익을 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경기 상승보다 먼저 오르고 경기 후퇴보다 먼저 하락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궁금해서 저도 11월 달인가 그러면 9월 달이 나왔나? 한번 가서 한국은행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0대 통계 지표에 선행 지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경기 선행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통계청 자료가. 또 떨어졌네. 참. 또 떨어졌죠. 반등을 했네요. 뭐 이거. 제로까지 갔다가 반등이 상당히 좋은 거죠. 이야. 자, 이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떨어지다가 지난달에는 8월 달에는 0으로 됐다가 이번엔 플러스 0.1로 올라갔네요. 그럼 시장이 나쁠까요? 시장 나쁜 건가요?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얘가 추세 전환한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밀어주고 소주성을 빨리 포기하고 있죠. 기업들을 지원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시키고 투자하게끔 유도하고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뭔가 드라이브 정책을 치고 수출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놈의 고집 불통이 그냥 소주성에 매달려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 하죠. 말도 안 들어. 그죠? 잘못된 정책을 빨리 바꿀 수 있어야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선행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제가 과거에 이 240일선을 돌파나가면 투자하라 그랬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오, 진짜인데 뭔가가. 경기의 선행지수가 돌아섰다? 그 나쁜 거 아니죠? 그죠? 나쁜 거 아니죠? 오늘 60일선, 240일선 지지하면 저도 좋죠. 더 이상 깨지 않고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지수가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경기는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시장의 지표는 경기 선행지수가 최우선이고 그것이 시장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미래를 보여줍니다. 일본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제는 두손 드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죠. 지소미아 때문에 그러는지. 지소미아가 왜 그렇게 11월 달인지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아, 지소미아만 연장하면 장땡입니까? 일본 애들은 변하지도 않는데. 그죠. 그게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지 개입하고 싶어서 그러겠죠. 한국에. 자. 나쁘지 않아요. 경기 선행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경기가 최악을 면했다는 겁니다. 0에서 플러스 1로, 0.1로 돌아섰으니까 여러분은 너무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장 상황을 궁금하다면 시장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종목을 살라고 애써라. 그러면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 상당히 긍정적인. 저거는 지난달까지 0이 있어서, 아, 이거 어떻게 됐는데, 이번 달에는 확실히, 예, 9월 달에, 2개월 거를 딱딱 보여주죠. 이제 11월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 달께 나올 거. 지금 9월 달까지 나왔나? 10월 달께 나오겠죠. 12월 가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1개월 전 거, 1개월 전 훨씬 전 거가 나오니까 10월 달 거. 어떻게 경기 지표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선행지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은 최악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믿으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서 이번 장에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죠? 좋은 기회에 여러분이 꾸준히 가서 예? 부자 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실적은 주가에 춤춘다 그러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잖아요. 기업의 실적을 확인한 일은 그래서 가끔씩 투자자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것은 그걸 보면 여러분이 늦어요. 그죠? 제가 선행지수를 보여줬지만 그 선행지수가 그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경기를 예측할 때 시장을 예측할 때 뭘로 보고 하는 건가요? 선행지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를 보고 경기 선행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여러분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낙관론으로 보라.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지난주인가요? 저한테 유튜브에서 질문을 하더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기가 최악이다. 전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만인이 합창하면 거꾸로 간다. 지금 시장 선행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경기는 나쁜 것보다는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주식을 투자해서 기업을 믿고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가봐야 되는 겁니다. 어우, 실적, F&F. 좋은 기업이 실적을 부실 기업? 좋은 기업은 시간이 친구요. 부실 기업은 시간이 적인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가 보였다면 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우기는 전문가가 많죠. 이걸 깨닫고 우기는 전문가가 템플턴이잖아요. 실천만 하면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부자 되는 길이에요. 좋은 기업은 투자해서 가면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F&F 참 여기서 많이도 사줬는데 지금까지 가고 있어. 떨어졌다도 도로 가요. 한번 보시죠. F&F는 좋은 기업은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디스커버리. 오늘 뭐 떨어뜨렸다 또 올렸네요. 이게 무슨 일? 이렇게 떨어졌다도 또 갔어. 우린 여기서부터 주로 매수한 거거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어. 아니 이게 그렇게 기업 돈을 잘 봅니까?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했다도 또 나가잖아요. 부실 기업은 가다가 떨어지면 어때요? 아주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아니면 감자 아니면 상패야. 좋은 기업은 떨어졌다도 또 나가. 신고가 가서 엄청나게 수익을 주고 있어요. 팔지 마세요. 그러면 아유 이제 끝났나 봐요. 다 팔아버립니다. 끝났나 봐요. 아직도 PBR이 4.19야. 돈은 정말 잘 봅니까? 잘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가세요. 돈을 정말 잘 벌어요. 올해 2018년 좀 부진했죠. 또 나와서 올해는 1300을 이상하는 해. 아유 이거 뭐야 325억. 작년에 172억인데 325억을 냈어. 그럼 영업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어디 있어? 주가는 가는 거지 뭐.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나는 안 팔어. 다 팔았어. 없어. 무슨 뭐 어떻게 됐다니 뭐가 어떻게 차트가 어떻게 됐다니 뭐거더니 그냥 주봉만 보고 그냥 냈다 그냥 간다 그냥 믿어라. 야, 여기서 바닥이다 그냥. 그죠? 여기서 얼마나 좋은 바닥이었어요. 바닥 올라갔다 떨어지면 아유 전문가님 끝났어요. 뭘 끝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야 대단하다. 그죠? 부자 되는 길.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세요. 부자 되는 길을 다 버렸어. 그건 오늘 안 간다고 잘러. 오늘 안 간다고 잘. 자, 분명히 제가 이번에 선행지수를 봤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선행지수. 예? 선행지수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98.4였었나요? 0.1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여기서 시장을 예측할 때 그걸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지표다 그랬습니다. 제 방송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를 알 거예요. 자,
혐오시설에 대한 진입장벽, 쓰레기 처리 비용의 증가,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았을 감안해서 꾸준히 추천하면서 강한 매수를 내고 자식에게 물려줘도 좋다. 오늘 올라갔는데 어제 떨어뜨렸는데 너무 올라갔어. 어, 이거 또 올라갔네. 아, 이게 좋아, 좋아. 아휴, 어제 뭐 떨어뜨렸다고 해서 뭐, 무슨 일 있나요? 제발 좀 더 사라. 여기서부터 그냥 사, 그냥 계속 가라. 이게 코엔텍 살 때하고 똑같이 샀으니까, 코엔텍이 언제 샀냐면요. 예. 이때예요, 이때. 아이, 전문가님! 왜? 아이, 코엔텍 너무 잘 가, 너무 잘 가. 아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 이게 2017년 2월. 예, 이때 같이 산 거예요. 얘는 진짜 많이 갔죠. 근데 얘는 뭐야? 와이엔텍. 싸! 걱정하지 말고 자식한테 물려줘. 10년 보해도 괜찮아. 제가 그럽니다. 2017년 여기 2월 달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요. 그냥 여러분들 들고만 가라고. 또 사! 계속 사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2월달에 산도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179%예요. 아, 뭐 팔긴 뭘 팔아요? 올라가서 떨어지면 또 사. 올라가서 떨어지면 또 사. 여기서도 몇 번 사줬는지 몰라.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기업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고소공포증을 버려야 되잖아요. 역사적 고점을 넘었어요. 근데 두려워해요. 내가 사면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니, 기업의 가치가 싼데 뭘 걱정을 해요? 진짜요? 예. 네. 아, 시가총액 1700분이 안 해. 아, 이 기업의 수익은 얼마인데? 예상이 얼마요? 230억이야. 10배 수하면 2300억이야. 아, 시가총액 겨우 1700분이 안 해. 아직도 그럼 더 남았네? 그런데 이게 PBR은 자산가치 대비는 얼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익가치, 자산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대비 1.36이야. 너무 싸네. 아직도 갈 길이 뭐네. 안 팔어. 자식한테 물려주세요. 그랬지. 아, 제가 좀 비중이 많거든요. 전문가님, 비중이 너무 많아. 역사적 고점 넘었으니까 조정 들을 거잖아. 잘라요. 아이, 먹자 맙니까. 더 사야지. 더 들고 와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많아요, 비중이요. 아, 그거 좀 계좌 좀 보내요. 그랬더니, 계좌 안 보냈어. 이야. 비중이 너무 많아요. 말을 못하겠어요. 잘 가니까. 박스 돌파하고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지. 이게 뭐예요?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 투자. 제대로 좀 배우고 투자 좀 하자. 부실 종목 좀 사지 말자. 그게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니다 그래도 자꾸만 부실 종목에 갑니다. 급등 상한가 한다고. 얘 490% 수익금. 말도 안 되죠.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거죠.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사마콘드에서 1600% 났다 그러니까 1650% 났다니까 거짓말을 전문가가 그렇게 뻥칩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죠? 110% 수익 중이야. 봐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료방송에서 5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이잖아요. 그죠? 어, 뭐요? 진짜 있잖아요. 이렇게. 거짓말 치나요? 그 저거 거짓말이래. 1000% 난 수익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아무 말도 안 해요. 어, 잘 가는데 왜 팔아요? 먹다 맙니까? 그죠? 끊임없이 사라고 그랬죠?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다. 물려주려면 안 물려줘. 다 팔아. 그냥 손실 좋아한다고 떨어진다고. 하이트질로 잘 가죠. 고배당 받으러 가자. 고배당 받으러 가자. 5% 받고 그 다음에 갔더니 지금 70몇% 났죠. 아이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예요. 직장 다닌 사람이 어떻게 단타를 쳐요? 직장 일 안 하고 몰래 화장실에 와서 단타 치나요? 예? 그런 데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종목 사서 묻어두고 가는 거죠. 전문가님 떨어지다도 좋은 종목 다시 올라오네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부실 종목을 못 사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팔아요? 아, 10년 보유해도 돼요. 그죠? 뿡뿡이 아빠님. 10년 보유하면 어떠나요? 돈이 수익이 꾸준히 커지는 한, 소각로, 골프장, 그죠? 쓰레기 처리 업체,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고, 잘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소각로도 있어요? 쓰레기 소각로? 아, 돈, 쓰레기 처리비용은 점점 늘어나. 얘는 어떻게요? 앉아서 떼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 잘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아, 수익이 점점 매년 좋아지는데 팔아야 돼요? 안 파는 거죠. 아,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서 수천 프로가 그죠? 수천 프로가 난 거잖아요.
아니, 가는데 왜 팔어? 돈을 잘 버는데. 아직도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인데. 강력하게 보여줬더니, 전문가님 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돈잘 버는 기업을. 못 버는 기업이 무섭고 떨리고 그러는 거지. 돈잘 버는 그렇게 무슨,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니까. 아유, 너무 좋아. 안 팔어. 그죠? 이게 돈 버는 지름길이야. 뭘 어디로 가요? 걱정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7번째, 8번째 남았는데, 걱정되면 물어보세요. 투자는 그래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때야, 비로소 돈이 된다. 여러분이 위험 감수를 안 하고, 아씨, 뭐 경제가 우리나라, 그저 소주성 때문에 경제가 엉망진창이라는데, 아, 수출도 줄어들고, 모두 줄어들고, 엉망진창이라는데, 주식을 사면 망할 것 같아서 저는 주식 안 삽니다. 다 팔아서 현금화했습니다. 훌륭한가요? 제가 볼 때는 한 개도 훌륭하지 않거든요. 시장이 떨어져도, 시장이 올라가도 주시장에 남아있어야 여러분의 돈벌 확률이 높은 겁니다. 시장이 살아나면서 갑자기 승상승하면 여러분은 못 들고 갑니다. 또 따라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거든. 심리적으로. 그 훈련을 받는 게제 방에서, 예, 네 번째 강의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끊임없이. 위험에 더잘 대비하면 할수록 과실은 더 달다. 무슨 얘기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파스칼이 한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 아니죠. 여러분이 현금은 위험 없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비중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고 투자의 일부는 현금을 보유하고 조정 시 매수할 절호의 기회가 사라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에 사라. 그런데 도망가. 시장이 나쁘다고, 경제가 우리나라 나쁘다. 아까 지금 경제 지표를 보여드렸죠? 경제가 나쁜가요? 이제 서서히 돌아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서서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죠?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예요? 6개월 선행지수잖아요. 6개월 선행지수예요.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뭐다?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자. 일본 니네들 까불어봤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이 돈을 버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방위비나 부자 나라라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동남아시아에 좋은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인도네시아 수도를 옮기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을 끌어들일까요? 일본 기업을 끌어들일까요? 당연히 대한민국 기업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프리카서도 일본을 물리치고 대우건설이 다리를 건설하는 걸 보고 야,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걸좀 많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인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다, 댐 건설, 다 한국이 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 오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뭐라 그래? 일본은 도쿄올림픽하고 나선 이제 망한대잖아요. 쏟아부었는데 전부 다 뭐. 아니, 뭐, 요트 경기라는데 완전 똥물에서 살아. 그럼 내년에 여름 할때 태풍이 안 올까요? 도쿄올림픽? 못할지도 몰라. 그죠? 내년 7월 달에 도쿄올림픽한테 태풍이 두 개만 불어와 봐요. 올림픽 할수 있습니까? 6월 달도 아니고, 7월 달에? 그러니까 거기 경기에 37도, 그 정도 가는데 마라톤 못한다고 저쪽 홋카이도로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노발대발했지. 야, 그러면, 그게 만약에 태풍이 와버리면 마라톤 할수 있어요? 폭망할지도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심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고, 어쨌든 이랬지. 짐 로저스가 그저 수십 년을 투자하면서 예측한 거니까 우리는 그 사람 말을 한번 믿어보자. 그죠? 100% 믿을 필요는 없고, 그저 한 51%만 믿어보죠. 일본은 지는 해고, 대한민국 아직도 성장하는 해입니다. 그죠? 우리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위험이 없다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돈이 다 잃더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야, 그죠?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야 여러분이 비중의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몰빵했다가 깡통나면 여러분의 삶이 형편없어진다면 여러분의 비중 원칙에 어긋난 거예요.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투자 3원칙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돈을 모두 주식에 쏟아붓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뉴스나 정보를 접했을 때 몰빵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기업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주식에 어떤 살아올지 그걸 여러분이 판단해 보면서 아 여기까지만 내가 욕심 안 부리고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개인 큰손한테. 뭐 충청도 어디 개인 뭐죠? 150억 자산가가 돼서 이제는 투자를 안 하고 그저 심심할 때 한 번씩만 투자합니다. 전원주택에 살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왜 지난번에 그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삼천리 자전거가 나갈 때 어떤 왜 수익을 더 많이 내지? 아니요. 전 300% 만족했습니다. 700%, 800% 나갔지만 전 300% 만족해서 그때 수십억을 챙겼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것도 그것 자전거 때문에 또 아, 이 자전거가 엄청나게 좋다 그런 게 삼천리 자전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비싼 알 뭐죠? 알루코가 아니고 뭐였죠 그게? 갑자기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무슨 자전거죠? 고급 자전거 만드는데 삼천리 자전거 말고 박살났던데 아주 아휴 삼천리 자전거도 이명박 정부에 때 이게 나갔지만 지금 박살났죠. 알턴 스포츠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스포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야 관리 종목까지 넘어가고 아주 박살났습니다. 위험하다 사지 마라. 이미 예, 얘는 펀더멘털이 갔다. 제가 그랬습니다. 펀더멘털이 갔으니까 사지 말라 그러지. 야 돈도 뭐 관리 종목 넘어가고 세상에 17,000원짜리가 지금 얼마에 1,300원 도대체 얼마 빠진 거예요? 거의 20배 가까이 빠져버렸죠.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잖아요. 맨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ROE 마이너스에다 유보율 까먹기 시작하고 뭘 볼 게 있어요. 주당 순이익은 맨날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안 사면 되는데 이놈 게 또 그냥 뭐 고급 자전거라고 뭐 여기서 나가니까 뭐 이 기업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자전거가 뭐 요즘에 뭐 스포츠가 어떻게 돼서 뭐 이것도 뒤따 노래를 하더라고 어떤 전문가가. 아니 영업이익을 못 내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영업이익을 못 내니까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실적이 뭐 볼 필요 없다고요? 왜 실적을 볼 필요 없는데 이렇게 떨어집니까? 실적이 좀 팡팡 나가야 되고 실적이 나쁘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타깝죠? 영업이익을 못 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영업이익을 잘 내봐요. 아, 선행지수가 저렇게 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대한민국 경기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서서히 벌어졌구나. 나는 그럼 서서히 투자해도 되겠네. 확실하게 뭔가 보여줬죠? 경기 선행지표가. 오. 두려워하지 말자. 백옥자 선관님 믿어요? 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표를 믿어야지 뭘 믿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고 지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확실한 거잖아요. 템플턴 안 믿어도 좋죠.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뭘 믿는 거예요. 그 기업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템플턴 전문가를 믿습니까? 템플턴 전문가 안 믿어도 돼요. 내 기업을 믿어야 여러분이 그 위험을 감수할 때 돈이 커지는 거예요. 사장이 자기 지분을 안 팔고 있어. 그러면 기업을 믿어야 되는 거죠. 모르면 공부하러 와야 되죠. 동양 E&P 그래서 나갔죠. 어우, 참, 갈 때마다 더 사면 얼마나 좋았어. 갈 때마다 다 나와. 갈 때마다 6도. 아이고, 원래 떨어지면 그냥 죽는다고 그냥 여기다 떨어지면 그냥 아유,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뭔 손절? 그냥 들고 왔어요. 이게 수백 프로나. 지금 거의 300%가 나가는데 그냥 있어요. 그죠? 뭘 팔아요, 팔기는. 이제 동부아이텍이 슬슬 나가던데, 어우, 팸리스 기업인데,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꾸준히 상단, 오늘 모르겠습니다. 하이텍이 나갔나.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뭐 떨어지나요? 어, 지금 오늘 떨어졌다고 끝났나요? 신고가 나고 나가잖아요. 그죠? 신고가. 신고가 나면 한 번씩 조정 들어온다. 그죠? 조정 와야지. 그냥 갈 수 있나? 그죠? 여러분이 이것이 투자의 기본이 돼야 된다. 잊지 마시고. 여덟 번째가 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했죠? 뭔 얘기를 했죠? 부자가 되는 길은 이거 요즘에 못하게 해서 제가 종목 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유튜브에서는 제가 막 진단 막 합니다. 그 사람들은 관계없으니까요. 그죠? 무려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 행복한 투자라면 아름다운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했을 때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자신하는 거예요. 템플턴은 초보자가 왔을 때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보여주면서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이 있는 방송. 여러분의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저녁 방송이 있다는 거죠. 그죠? 8시 반부터. 어제도 10시 반에 끝나요. 주로 10시 반에 많이 끝납니다. 질문하면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궁금증 할 때. 오늘 시장이 또 조정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시장은 나빠지는 것보단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25포인트 빠졌는데 그죠? 뭔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있네. 삼양식품 좋은 종목이다. 농심 팔아서 저는 삼양식품 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돈을 잘 버니까 또 가야 되겠죠. 나 아무 지장 없어. 그죠? 가는 중이야. 좋은 기업을 믿고 가는 거예요. 템플턴을 안 믿어도 좋아요. 누굴 믿어요? 기업을 믿으세요. 기업에 믿고 분할 매수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가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 저는 단기 투자로다 뭐 얼마를 먹었느니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이런도 잘 수익률도 올리지도 않아요. 꾸준히 들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장은 여러분을 흔들지만 그 시장이 흔들었다. 다시 또다시 가는 거.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기는 좋아질 거라는 믿으세요. 이미 선행지수가 여러분을. 저도 처음 이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걸 열어본 겁니다. 지난까지만 해도 0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플러스로 돌아섰을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는 점점 나빠지는 것보단 좋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가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실력이 아직 부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평생을 갈 수가 있고, 그죠? 잘못된 종목을 주더라도 여러분이 분석해서 아, 이건 내가 안 살 종목이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1000% 갈 종목. 오늘 당장 3000% 갈 종목, 5000% 갈 종목, 그거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전문가를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이 장기로 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부실 종목은 되도록이면 뭐 부실 종목에서 수익 냈다고 그러면 본인이나 하시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안 들어가는 게 현명한 겁니다. 기업이 수익이 개선되면서도 사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기업을 믿고 여러분이 장기 투자할 때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